네, 외국에서 태어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이들, 이른바 중도 입국 청소년이 적지 않은데 대부분 언어 문제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신학기부터 도내 일부 초등학교가 한국어 교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모인 한 교실입니다. 러시아와 베트남, 인도와 중국 등 출신 국가는 물론 나이도 학년도 모두 다릅니다. 문화도 낯설지만 학교 생활에 가장 어려운 건 역시 언어 문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낱말 카드를 이용해 우리말을 배웁니다. 올 신학기부터 운영에 들어간 한국어 교실입니다. 우리말 활용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들과 외국인 가정학생, 중도 귀국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제주에는 제주 북초등학교와 아라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개설됐습니다. 한국에서 그 재밌어 같이 얘기하고 놀고 싶어요. 놀기 제일 좋아요. 좋아요. 근데 친구랑 수업 시간에 떠들면 더 하지 않고 직전에 수업 중을 들어요. 국어와 사회 교과 시간 등은 한국어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데 학생들은 일주일에 최대 10시간씩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의사소통에 필요한 한글과 한국 문화 교육,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모국어를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도 이뤄집니다. 저희 아이들이 말은 되게 잘하는데 조금만 낱말이 어려워지거나 문장이 어려워지면 이해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학습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제주 지역 다문화 학생은 지난해 처음 3,000명을 넘어 전체 학생의 4%를 차지합니다. 최근 제주 지역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규 학교에 다니는 중도 입국 청소년 상당수가 우리말이 서툴러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에서 처음 개설된 한국어 교실이 이들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